네, 짐 로저스의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경고, 그냥 스쳐 지나갈게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죠. 자, 이 소식, 이 이슈는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설적인 투자자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로저스 홀딩스의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록적인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10년간 4,200%의 수익률을 네. 좀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회자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역사상 보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이미 한 발 앞서서 예측을 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1987년 블랙 먼데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이런 리스크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굵직한 주가 대폭락 시기 앞에 예견했기 때문에 이로서도 이미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폭락장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치솟고 이자율이 상승해서이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분명히 못 박아서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게 겁주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으냐, 그거 아니고 네. 이거는 팩트, 사실이다라고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언급이 된 부분은 잠시 이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부분인데요. 이 리스크 이런 부분은 증시 급락 상황이 뭐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네네. 이유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네. 지금같이 변동성 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면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이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본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네. 이걸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큰 사실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일 텐데, 역시 짐 로저스도 인플레이션발 경제 공황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부채 규모가 각 나라별로 굉장히 규모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찐 위기는 인플레이션발 경제 공황이다. 네.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시장의 유동성, 돈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그야말로 속되게 퍼부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빚을 져서, 이제 빚이라는 거는 부채인데요. 네. 그걸 써서 뭐 자산을 샀고 새 사업을 이제 시작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굉장한 리스크가 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왔을 때 이때 이제 빚 부채 이게 심각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보다 쪼그라들지 않고 지금 그를 넘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리스크가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2020년도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1년 전이니까 연준에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도 했고요. 공급망 혼란이 더해지면서 모든 것에 정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대, 이거를 맞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빚 잔치가 끝나면 결국에는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차주들의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라는 이 얘기 기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이 회장은 연준을 비판하는 모습도 역력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 바이토로 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예를 단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글쎄 연준 좀 믿어도 되나? 예, 이게 다소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그 시장의 분위기라면 원자재 투자가 대안이다라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자재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전략을 자신의 상황 좀 빗대어서 얘기를 네. 해서 이게 투자자들에게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투자는 쉽게 얘기해서요. 그 어떤 상품을 만들기 전에 투입되는 가장 초기 단계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은 얘기할 수 있겠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밀이나 설탕 등 이런 거 예시를 들 수 있을 텐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오른 상품 가격을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해당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원자재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 그거를 이제 해지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면에서는 리스크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투자한 그 방향성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이나 채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네. 투자하지 않았고 대신에 농산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ETF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 줄곧 원자재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자산군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금인데 사실 뭐 짐 로저스도 금이나 은 뭐 좀 가격 떨어질 때 더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했지만 사실 최근 금 가격을 보면 1년 내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군요. 네,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금을 선호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어도 KRS 금 시장 이거는 쉽게 누구나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면 금 1g당 73,630원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24일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74,360원 이제 종가 기준인데 이거를 두고 봐 오늘은 약간 그거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니까 그러니까 24일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게 17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국제 금값 역시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도 주식시장이 아주 잘 나갈 때는 금이 그렇게 투자 대상으로 부각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흐름이 언제 정도 바뀌었냐 작년 11월 정도 돼서 그때부터 금 가격이 좀 서서히 오르는 흐름 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금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이 꽤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네. 이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지금 2월 한 달만 보더라도 1월에 비해서는 지금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가 12% 이상 수익률을 냈고요. 타이거 골드 선물 ETF도 6% 이상, 코덱스 골드 선물 ETF도 6% 이상, 타이거 금은 선물 ETF도 6% 가깝게 오르는 흐름들이 현재 오늘까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금 ETF 매수를 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개인들은 올해 2월에만 이제 25일 기준으로 보면은 킨덱스 KR 금 현물 ETF를 1,341억 원 매수한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역시 금 관련 ETF를 좀 매수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아, 관심이 뚜렷하게 있구나. 이거를 좀 방증할 수 있는 예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어서 당분간 금 가격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분명히 명시한 부분이 금과 같은 원자재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헤지 수단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이 크게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나 금가격 12개월 전망치를 $2,000에서 $2,150로 높이는 그러니까 눈높이를 상향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인플레 시대 좀 금 투자 전략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금은 안전자산과 그리고 인플레 헤지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투자 전략이 약간 갈리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그 금 가격 추세적인 상승 이런 부분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그 폭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되면은
또 흐름은 또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나리오를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봅니다. 당분간 국내적으로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는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가 인플레이션 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금리 인상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이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 유동성이 줄면 다시금 화폐 가치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과 좀 다른 면면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산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상승을 하되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폭은 뭐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라 두 번째 다 결론을 맺어보면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그거와 관련해서는 투자 매력은 유효하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기대 수익률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그 조언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니쇼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